잘 타다가 여기 기념으로 그 티셔츠를 살라고 여기 미주리에도 대학이 많아 수십개 옛날에 미시간도 한 150개 조그만 거 뭐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100개 되는데 여기도 아마 수십개 될 텐데 미주리 대학이 가장 유명한 것 같고 가다 보니까 또 표지판에 미주리 밸리 칼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려서 기념품을 좀 샀는데 역시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네. 우리나라 티셔츠 잘해야 2-3만원인데 동남아는 만원밖에 안 하는데 통상 보니까 한 4-50달러, 3-40달러, 30달러 넘는데 보니까 한 6-7만원 하는 것 같고 대학인데도 그렇게 비싸나? 그리고 그걸 다 배로 보내면 한 달 반 45일인데 에어메일 비행기로 보내는 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배로 보내면 너무 늦게 오잖아.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보낸다니 막 어멈 게다가 한 요정도 비고 옷이니까 무게도 안 나오는데 80달러가 8,4,32 12만원 10만원 비행기를 보냈는데 4개를 보냈으니까 3개는 그렇고 약간 하나 크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 300달러나 42만원이야 비행기로 보냈네. 42만원 날려봐. 그것도 무지 비싸더만 뭐 옷이 동상 저런 거는 세일하면 10달러 안되는데 30달러 6-7만씩 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가 있거든. 대학에서도 팔다가 이게 근데 그게 없더라고 오늘 가서 보니까 생짜박이로 샀네. 이 모자도 지금 19.9 20달러니까 20달러 248 28,000원 한 3만원 이 모자는 싼 편이야. 3만원 트럼프 호텔 그때 샀을 때는 4년 전에 트럼프 호텔 그거는 한 32달러니까 그 당시 환율이 좋긴 했지만 지금 돈으로 좀 쓴다 싶으면 한 45,000원 하고 여기서 만들지도 않아. 여기 뭐 과테말라나 저기 프레스토리코나 요즘에 또 동남아시아에 이런 캄보디아에서 많이 하더만. 28,000원짜리 모자. 이 택도 비싸. 택도 우리나라에서 싼데 이거 열쇠는 좋은 거 이거 이것도 한 6.99. 멋있더라고. 고통스럽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시멘트로 그냥 흉내만 낸 것 같아. 원래 저거 대리석으로 해야 되거든. 그리고 이제 도리아스 양식 같더라고. 기둥을 딱 세웠을 때 위에 사각형 모양이면 이제 도리아스식. 그 다음에 이렇게 양불처럼 된 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오니아식.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뾰족뾰족 앞으로 나온 것은 코린트식이라고. 내가 저런 건물 좋아하거든. 그런데 대리석인 줄 알았더니 그냥 시멘트로 흉내 맞는 거야. 가까이서 보니까 시멘트더라고. 그래도 최근에 본 관공서 건물 중에서 제일 멋있네. 국제국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? 여기가 이제 옥수수 밀 이걸로 유명하더만. 0.5마일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아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렸어. 아, 나 그냥 한두 시간만 하고 있다 올라가는데 그 대학에서 보니까 대학 1층에 식당에서 학생들 한 100명 200명 정도 많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나도 좀 뭐 싸게 먹으려고 했더니 학생은 안 됐는데 진짜 비슷하나 안
된다더라고. 그래갖고 그 식사는 못하고 거기서 옷만 사왔는데 옷을 너무 많이 샀네. 이씨 얘기하다가 50만원을 치는 되는 것 같아. 됐는데 40몇 달라니까 그거에다가 우편물도 오늘 이거 매일 라면만 먹으면 뭐해. 오늘 그 하나로 따졌을 때 거의 한 90에서 100, 거의 100만원치 쓴 것 같은데. 그리고 아까 8시에 나와 8시에 나와가지고 8시에 나와서 8시에 나와서 지금이 몇 시야? 4시 6시간을 소비했네. 3시간이면 8시에 나와서 9, 10, 11, 12 8시에 나왔구나. 아까 9, 10, 11, 12 하나, 둘, 셋, 7시간 지났는데 아까 거기 갔을 때가 한 1시간 운전하고 9시부터인 것 같더라고. 9시부터 지금 점심도 안 먹었는데 10, 11, 12 하나, 둘, 셋, 넷 10시 정도 갔고 8시부터 출발했으니까 9시 저쪽에서 10시 11, 10시, 11, 12 1, 2, 3 6시간을 보냈네. 아씨 오늘 하루 다 까먹었네. 약속을 지키느라고 정신을 한번 좀 배워보고 있어. 근데 내비가 제대로 가도 가는 거야 이거. 죽고란 그래서 멀리 나왔어. 그래서 다시 돌아가느라고 좀 차려. 근데 아까 대학 가보니까 학생들이 다 보면 인사하고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더라고.
배가 고파서 좀 뭘 먹고 가야 되겠어. 쏘다니라고 하나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이거 굳어진 큰일 났네. 뭘 먹어야 되겠어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게 돈을 아끼면 뭐하나. 100만 원을 썼으니 뻥이 아니라고 보여줘야 되겠구나. 오늘 돈 너무 많이 썼는데 버렸나? 이따 보여줄게. 배고파서 일단 식사부터 좀 하고. 야, 이쪽 표원이 됐어. 돈이 없어서 차내서 햄버거를 먹습니다. 오늘 저 한두 시간 예상하고 왔는데 6시간을 써버렸어. 대학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빠졌냐. 이거 밥을 뭐 배고파서 울진이야스럽네.
화장실 간다고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모텔에 화장실 통상 두 개 주거든. 야, 한 개는 가져갈 만해요. 왜냐면 입 닦고 막 숫자가 많아. 자, 미주주리 밸리 칼리지 출신으로서 이제 믿겠죠? 아? 이거 샀으니까 믿겠지 이제? 아, 믿어야 돼요. 지랄이야. 미주주 대학 행세하고 힘들어. 이거 좀 갖고 오느라고. 나 이게 맥콜이 맞다. 한번 해야 되는데
시골은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. 얼마나 아플까? 얼마냐는 가격이 30달러 29.95달러 30달러니까 42,000원이야. 비싸. 자 이제 델리 대학 학생으로 미주리 밸리 대학 출신이었어. 출신이 아니지?